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 많이 했죠. 중국은 지금 어떤 상태죠? 모병제, 지금 우리 병역 문화에 네. 막 그 뭡니까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난리거든요. 네, 네. 제가 뉴스를 지금, 통해서 네, 많이 봤죠. 많이 들었어요. 중국도 아무래도 징병제죠, 거기도. 중국은 일종의 그 징병제하고 모병제의 혼합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혼합 형태 그렇게 얘기하면. 아, 예. 우리도 모병제가 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장교는 다 모병제니까. 네. 징병제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모병제를 겸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우리랑 비슷하네요. 네네. 네. 하지만 중국의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예로부터 중국의 군대들은 좋은 이미지를 유지를 해와서 네. 사람들은 굉장히 그 군대 선호 사상이 있어요. 네. 예. 특히 시골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군대에 가면은 교육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제대로 하면은 직업, 진로 이런 문제도 다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돼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려 있어서 굉장히 그 선호합니까, 군대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아, 우리 네. 이보도 군대 가기를 네. 좋아했습니까? 군인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아, 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렸을 때 군인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군인이 되는 것은 꿈이었는데 네. 나중에 뭐 다른 연구에 의해서 군인이 못 되고 네. 예, 하지만 학생으로 네. 재학생활을 하면서 두 번이나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 중국의 네. 모든 여성들도 다 학교 재학 시절에 군사 훈련을 받습니까? 그렇죠. 예. 아, 고등학교... 여성들이요? 아니, 이제 남성 여성 구분을 하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는 무조건 여성이죠. 여성이 받는데 그럼 남성이 안 받겠습니까? 남자는 다 기본 받는 거고. 네.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금방 입학했을 때 한 며칠간의 그런 군사 훈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여성들에서 군사 훈련 받고 예, 열흘 정도의 군사 훈련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보통 한 달간 아주 그 정규의 그런 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총 소총도 쏘실 수 있습니까? 예, 훈련을 받으면서 실탄 사격도 많이 해 봤습니다. 유격도 유격 훈련 이런 것도 받았고요. 그렇죠. 예. 야. 한 달. 야, 한 달 정도. 그럼 대학 떨어진 사람 못 봤습니까? 대학 들어간 사람만 봤습니까? 일단은 그 재학생에 한해서 그 군사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중국 군대도 현역하고 예비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예비역으로 편입됩니까? 인원 여자들은 여자들도 예 충분히 편입이 가능하고요. 아 예비역으로. 예, 네네네. 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남자 하면 예, 안 되죠. 그렇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카나코시? 네. 일본의 군대. 네, 일본 군 여자들이 뭐 병역 집체 훈련 받고 이런 건 없죠? 예, 예 전혀 없고요. 여자들은 저도 전혀 빼본 적이 전혀 없었고요. 네. 일본은 이제 군대라고 하진 않죠. 네. 2차 세계 대전 때 기억 안 납니까 혹시? 그때는 제가 태어나진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기억이 없죠. 네, 네, 뭐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예, 네, 그때는 여성들도 일본 여성들도 군대 훈련을 받았습니까? 제가 할머니들한테 혹시 얘기 못 들었습니까? 그게 군대라는 형식으로 받은 게 아니라 약간 군민들 모두 이제 누가 뭐 쳐들어오면 이제 네. 자기들도 싸워야 된다 그런 식으로 교육은 했지만 할머니도 네네 군대 입대를 해서 뭔가 훈련을 받는다 이런 거는 아니었던 에이. 거예요. 그 교육으로서 학교 교육으로. 교육으로서 그러니까 에이. 병역 집체 훈련이나 이런 에이, 짧은 뭐, 기간 동안의 교육으로 뭐 그 시기에는 네. 일본은 지금 완전 모병제죠. 예, 완전 모병제고요. 이제 군대라고 하지도 않고 자위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해서 일반 사람들 일반 그런 국민들은 이제 군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약간 공무원 직업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강하고요. 네. 그러면 자위대, 군대에 있는 지금 군인들 보면 인기가 있습니까? 그 여자들이 볼 때, 아, 저 남자 멋있다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바깥에서 잘 보지도 못해요. 그 네. 자위대 이제 제복 같은 걸 입고 나가지도 않고요. 그냥 그 부대 안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접하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자위대 그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전부 모병제고요. 네. 네. 월급도 좀 많이 주고요. 정확하긴 잘 모르겠지만 안정적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네. 그래도 인기가 있다는 얘기도 직업이다. 있었어요. 네. 네. 이번에 좀 지금 몇십만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조사를 안 해놨고 왔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은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아, 안 갔습니다. 아, 거기 네. 미국도 모병제니까. 네, 네. 지난 40년 동안 계속. 계속 모병제입니까? 네, 네, 네. 모병제인데 그래도 미국은 그 모병제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하죠, 사람들이. 에, 네, 그건 맞습니다. 예. 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잘 사는 사람들은 뭐 거의 안 가고
네. 좀 가난한 사람이 많이 가는 편이죠. 그래서 약간 균형이 좀 문제이죠. 네. 미국도 과거에는 징병제였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미국도 징병제였을 때 문제가 많았죠. 아, 징병 때제도 그때는 좀 문제이고 지금도 문제이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네.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 뭐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은 실제는 해외에 가서는 나라를 위해서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서는 못 사는 사람이 자주 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유한 가족에서 나온 사람 안 가요. 뭐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네. 베트남 전쟁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네. 베트남 전쟁에서 반대 세력이 생긴 가장 큰 원인이 그래요. 그래서 많은 좀 부유한 가족에서 나온 사람들은 실제로 베트남도 갔어요. 그래서 아. 체험도 했고요. 네. 한국에서요. 이 미군들이 자꾸 뭐 예를 들어 폭행이나 뭐 온갖 네. 뭐 또 뭐 성폭행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네. 범죄를 저지르고 오면 저는 한국민으로서 무척 화가 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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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미군 철수 얘기도 나오는 거고 네. 사실 국민의 저변에서 그런 어떤 문화 같은 게 생기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직접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를 들면 1940년대, 50년대에는 군인 자체는 대단히 그 보수도 좋고 아주 그 권위 있는 일자리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옛날처럼 아닙니다. 사실은 옛날에 웨스트포인트라는 그 대학교, 군대 그 대학교는 하버드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어서 사람의, 일반 사람의 생각으로.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저도 사실 좀 관심이 있지만은 군인을 하려고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마 뭐 하버드에 나가는 사람들은 뭐 군대 가는 사람은 없죠. 네.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 미군이 한국에서 좀 이렇게 사건 같은 거 안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자살 같은 것인가 말씀인가? 아니요. 아니, 미국이 괜히 뭐 택시비 안 내고 도망 간다든가 뭐 이런 거. 네, 없으면 좋겠어요. 것들, 네. 네, 네, 아, 네. 그리고 막 폭행하고 막 이런 거. 네, 한국 길거리에 있는 사람 그런 뉴스 보잖아요. 네, 보고. 그럼 이런 게 네. 한국 사람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자꾸 일말의 거부감이나 이런 거를 주는 빌미가 된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정말 그런 의식을 가지고 네. 내가 미국을 대표한다라는 어떤 그 의식을 가지고 이런 정말 이런 어떤 나쁜 사고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죠? 맞아요. 미국 근대에 상당한 혁신 사실 필요해요.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교육 못 받은 사람도 가고 있고 그다음에는 뭐 해외에서 가본 없는 사람이고 의식이 별로 없는 사람 많죠. 그래서 그거는 옛날 미국 안 그랬어요. 미국 옛날 뭐 40대 50년에 그런 근대 안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